안녕하세요. 솔로몽 복스의 솔로몽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좀 해볼 건데요. 교보문고에서 한 권, 그리고 중고책으로 세 권을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은, 이 박스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까서 왔고요. 중고책으로 산 책인데요. 수전 선택의 말, 경피한 에디션이라고 그래갖고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입니다. 마음산책에서 나왔던 책이고요. 지금은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거랑 그다음에 박원서의 말에서 경쾌한 에디션 두권 구매를 해봤고요. 그다음에 찬호게이의 1367, 찬호게이에서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책이라고 하죠. 분량이 좀 많아요. 많은데 이게 뭐 장르 소설이고 추리 소설이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거는 같습니다.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이고요. 요것도 양장본이고 중고로 구매했습니다. 현재는 출간되지 않은 책이고 현재는 양장본 아닌 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요거는 중고책으로 특별판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요거는 새 책으로 주문한 거고요. 교보문고에서 산 겁니다. 어떤 책인지는 알것 같은데요. TJ 쿨론의 장편소설 벼랑위의 집 아서와 선택된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. 책은 양장본은 아니고 반 양장본이고요. 이렇게 특별한 무늬가 있네요, 책에. 그리고 분량이 590페이지 정도 가량 됩니다. 분량이 짧지는 않은데, 분량이 짧지는 않은데, 이렇게 안에 보면은, 행간도 넓고, 좌간도 넓고, 그리고 빈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, 여느 책에 한 300페이지 분량 정도, 300여 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, 분량이. 지금 이 책으로 보면은 590페이지 정도 되니까, 분량이 요걸로 보면은 좀 짧지 않은 소설 같습니다.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책인데요. 그래도 이 판타지 소설이래요. 뭐 달러구트 꿈백하준 비슷하지 않을까?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? 근데 표지도 좀 비슷하고. 그렇죠? 한번 재미있게 읽고,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